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편집 도구로도, 그 다음에 이런 데 프로그램 할 때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에 이 IT 보안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코드 분석을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들, 아마도 좋은 플러그인들을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우선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 혹시나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바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거든요. 최근에 이제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가 가짜 사이트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 좀 주의하시면서, 아무튼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여기가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꼭 사용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저희가 IT 보안에서도 이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가 이제 플러그인들이 워낙 좋아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관리를 통해 가지고 많은 플러그인들을 업데이트도 할수 있고,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보안 업무들을 하면서 많이 활용을 해요. 어디서 좀 많이 활용하냐, 실무에서는 바로 이제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 진단을 할 때, 이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가 워낙 이제 패턴 매칭이나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많아요. 정교 표시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큐어 코딩에서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여줄 그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난독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할 때, 이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를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개발 과정에서는 요즘 워낙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그런 것들도 좋기 때문에 뭐 그걸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게 좀 좋더라고요. 좀 가볍고요. 자, 그래서 이 플러그인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이제 난독화되어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초반 분석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씩 요것을 지금 현재 세미콜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를 해서 우선은 줄바꿈을 하시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 요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얘를 한칸또 이제 내려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칸 내려올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꾸기를 통해 가지고 뭐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바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기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요. 자, 그런데 요것도 이제 다 하고 난 뒤에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이것들을 맞춘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이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JS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이러한 악성 코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들이 이제 들여쓰기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자바스크립트하고 관련된 거, JS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JS 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JS Tools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재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설치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쪽으로 가시면은 JS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JSON 파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깔끔하게 볼수 있는 부분들, JS 포맷.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요 JS 포맷. 그다음 JSON과 관련된 포맷 같은 경우에도 소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후에도 제가 한번 좀 관련된 것들 좀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할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할 것은 요겁니다. Ctrl Alt M입니다. 단축키요. 그리고 JS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문법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바스크립트의 그런 난독화 기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에는 이것을 또 이제 복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복화된 결과 값들을 가지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JS 툴즈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이 난독화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풀고 난 뒤에도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악의적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그러한 악성 코드가 내려오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설치했던 것들, 요것을 다시 JS 포맷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 뒷부분은 또 이제 네트워크하고 패킷하고 같이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플러그인하고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이 관련된 것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플러그인과 관련된 JS 툴에 대해서 활용법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